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다뤘던 오신트 검색 서비스 쇼단의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파이썬 플라스크에서 웹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검색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다뤘던 쇼단 API 파이썬을 좀 보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결과를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웹캠으로 검색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덕트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API 검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상위 다섯 개의 정보들을 제가 원하는 것들 IP 정보, 포트 정보,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로케이션 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한 여섯 개 정보, 일곱 개 정보죠. 그래서 일곱 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캐시라고 이제 검색하니까 중간에 또 한국 정보들도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제작을 했는지, 제가 미리 제작했던 코드 베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체적인 코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으로 콘솔에서 나왔던 정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 코드를 그냥 그대로 저희가 이제 플라스크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위쪽에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하고 관련된 이제 모듈들, 라이브러리 정보들을 쭉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하고 렌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단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의 키 값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까지는 전부 같습니다. 앞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라우터로 지정을 해주는데, 제일 상단, 그러니까 우리가 슬러시로 했을 때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의 페이지는 바로 요 페이지죠. 그래서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earch.html 페이지로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어떤 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입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if라고 하는 구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새로 페이지를 요청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 return 페이지에 search라고 하는 것들 페이지를 불러와서 바로 요 template이라고 하는 것들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값으로 정보들이 나오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요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그냥 리퀘스트 정보들이 get으로 받으면은 바로 요것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리설트하고 이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후에 요 결과 값들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게 리스트 형태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빈 값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메소드. 지금 현재 메소드가 이제 get하고 포스트를 두 개를 지원하게 되는 건데 리퀘스트 메소드가 이제 포스트로 나온다.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입력을 받던 우리가 폼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코드가 바로 이제 서치라고 하는 이 템플에서 바로 이렇게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받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치라고 하는 HTML 페이지에서 저희가 폼으로 네임 값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을 받아와서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다 app.py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커리문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덕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에 저희가 이렇게 쿼리로 입력을 한 것들은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결과 값들에서 이렇게 결과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값을 그냥 프로덕트 값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가져오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덕트 값 쪽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서치를 들어가냐. 저희가 서치에서 이제 프로덕트 값에 대해서 요 집어넣었던 것들을 이제 서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설트 값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 API 정보에서 받아온 값에서 매치 값, 요 매치 값에 대해서는 앞에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치 값 안에 들어가는 거에 이제 다섯 개 값들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설트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에서 여러분들이 서치했던 것들이 다 가져옵니다. 그다 가져오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search.html이라고 하는 요 코드에서 골라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게 한마디로 서버단에서 저희가 이 서버스크립트 쪽에서 원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제 매치 값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여기서 이제 IP 정보, 호스트 정보,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정보들, 요런 것들을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출력 값들,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HTML 뷰 쪽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매칭이 되어 있는 요 다섯 개의 정보들을 그냥 리설트 값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 저장을 해서 요것을 보내면은 이쪽에다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표현되는 뷰 정보에서, 그러니까 HTML에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요 리설트 값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출력을 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저는 요번에는 요것을 이제 search.html에다가 우리가 검색했던 프로덕트 값하고 그 다음에 현재 결과로 나온 이 매치 값에 대한 것들을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arch.html에서는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뽑아야겠죠. 그래서 리설트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넘어온다면은 이 결과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프로덕트 값, 쇼단 검색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출력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IP 정보, 포트 정보 위에다가 헤더를 넣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요것이 이제 헤더 값으로 th 값으로 이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전체가 이제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간 것들은 이제 뭐 tr, 그 다음에 각각이 나눈 것은 t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tr을 포고문으로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result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값들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result에 이제 매치로 되어 있는 값 중에서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정보들,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플라스크 HTML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앞에 영상에서 다뤘던 그 파이썬 코드를 그냥 그대로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케이션 정보에서 컨트리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JSON 파일에서 결과값들로 우리가 매치로 된것 중에서 로케이션, 그 다음에 그 아래 하위에 컨트리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JSON 파일 형태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호스트 네임 같은 경우나 이제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게 매칭되는 것들이 데이터가 이제 비어 있는 거, 그냥 필수 항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어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이 되면은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NA 값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 지금 현재 요 안에서 쇼단 API에서 바로 요 이것이 이제 API 레퍼런스 페이지죠.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요 레퍼런 쪽에서 우리가 결과 값들을 그냥 프린터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제 매치라고 하는 값에서 원한 값들을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많은 정보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스크 뷰 쪽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이썬에 처리해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입력을 하면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 코드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별도로 공개를 해서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